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온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이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1,000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테슬라에 대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서 결함이 발생이 됐는데 이 기업 측에서는 계속해서 수년간 감춰왔다라는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베런스는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런스는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인 솔라시티가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라고 후속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1,000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츠인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9%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헤르츠의 테슬라 1일 렌트 비용이 $100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르츠가 평균 차량 렌트비는 $60에 그치는 반면에 테슬라의 렌탈 비용은 $100를 넘어서면서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 말까지 테슬라의 차량 비율은 전체 20%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고차 시장의 강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JP모건과 도이체뱅크는 지금이 헤르츠를 비중을 확대할 때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인데요. 루시드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장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루시드는 앞서서 처칠 캐피털과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베런스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엇을 정확하게 겨냥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인데요. 지난주까지 급락세가 나왔던 알리바바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무려 9%가 넘게 뛰면서 $12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새로운 CFO를 선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쉬흥 부란의 CFO인데 PwC를 거쳐서 3년 전에 알리바바에 입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쟁 심화와 단속 등 역풍 속에서 이뤄진 변화다라고 CNBC는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자 상거래 사업을 국제부와 그리고 중국 사업부로 재편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밑에 있는 보건 전문가가 오미크론에 대한 낙관적인 언급을 이어가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에버코어 측에서는 아메리칸 항공과 스피릿 항공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의 목표 주가를 $15 선에서 $17 선까지 올렸는데 간밤 증시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가 8%가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스피릿 항공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6%가 넘게 뛰면서 $22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그 증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경미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안도감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강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다우는 35,000선을 일단 회복하고, 그 다음에 3대 지수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 3대 지수가 아직까지는 하락 파동에서 계속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형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가는 사우디 아람코의 1월부터의 가격 인상 소식으로 다시금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온난한 기후가 예상이 되면서 7일 연속 계속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정유주와 화학주가 각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가 난방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락이 좀 크게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은행들이 이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이것은 지금 현재 그 헝다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디폴트 리스크 등의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충격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선제적인 부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현재 증시에서는 이 신용 물량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건설 자재나 그다음에 각 건설 장비 같은 이런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테슬라와 루시드 같은 전기차 관련 주들의 SEC에서의 연이은 그 소환장과 그다음에 조사의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관련 부문들이 현재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전기차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그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애플카 관련 주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고용 추세 지수 ETI의 호조에 따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증시 하락폭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양국에서 나오는 각종 악재로 인해 가지고서는 자칫하면은 굉장히 자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평가주의 리밸런싱이 이어지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굉장히 꾸준하게 횡보세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